이 코너가 그 런앤런이잖아요. 결국은 이제 배우고 수익 내자라는 코너이기 때문에 이제 배우는 시장입니다. 저는 이 코너가 꽃이라고 봐요. 이 코너를 통해서 최대한 쉽고 재밌게 배우시고 방법을 통해서 꼭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제가 기법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제 기법에 보통 관심이 가장 많으세요. 매매를 하는데 기법이 가장 최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시황도 중요하고 업황도 중요하고 종목, 실적, 수급 모든 것들이 사실 다 중요합니다. 주식 매매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은 건 없어요. 기법은 그런 것들에 대한 압축판의 기술이에요. 기법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최대한 다양한 내용을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거지만 오늘은 기법 강의라는 거. 그중에서도 단타 매매법입니다. 단타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은 한번 오늘 강의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면을 통해서 한번 강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매매법은 그 10분봉 급등주 매매법이에요. 급등주 10분봉 매매법.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급등주 10분봉 매매법. 급등주를 잡을 수 있는 매매인데 뭘 이용해요? 10분봉. 네, 10분봉을 이용합니다. 10분봉을 이용해서 급등주를 잡을 수 있는 매매법이고 매매 자체는 쉽습니다. 네, 쉬운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건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론도 중요하게 말씀을 드려요. 이론을 알아야 실전에서 그런 것들을 적용시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론과 함께 실전 내용들을 한번 볼 거니까 먼저 이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등주의 정의부터 볼게요. 급등주는 뭐예요? 네, 쉽죠? 네, 단기간에 가격이 급상승한 주식입니다. 단기간이라는 게 얼마일까? 정해진 거 아니에요. 뭐 하루일 수도 있고, 이틀일 수도 있고, 뭐 30분일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짧은 시간에 급상승한 주식이고요. 이슈라든지 모멘텀, 호재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중소형주에 자주 나타납니다. 중소형주에 좀더 자주 나타나요. 대형주는 좀 무거우니까. 그 상승장보다는 변동성장이나 하락장의 급등주가 자주 출몰해요. 약간 오해하시는 게 상승장의 급등주가 많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흔들리는 시장, 변동성장, 하락장, 급락장 이런 장의 급등주가 더 많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상승장에서는 어차피 대부분의 종목이 상승해요. 그러니까 뭔가 세력이라는 수급이 있다고 하더라도 올라가는 주도주에 타 있으면 돼요. 그럼 편하게 수익을 볼수 있어요. 그죠? 근데 하락장이나 변동성장에서는 주도적으로 상승하는 종목이 없어요. 그럼 거기서 수익을 내려면 뭔가 수익을 만들어야겠죠. 뭘 통해서? 중소형주든 이슈든 이런 종목을 통해서 주가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꼬이게 해서 급등시키는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상승장보다는 변동성장, 하락장에서 급등주가 자주 출몰한다는 거고요. 단순히 수급에 의한 급등주도 자주 발생합니다. 이슈 없이도 급등은 나와요. 어떻게 하면? 많이 사면. 많이 사면 급등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방법은 일단 수급을 기반으로 하는 급등주 매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단기간에 시세가 급변하기 때문에 HTS, 홈트레이딩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철저한 리스크 관리 시 짧은 시간에 큰 수익의 창출이 가능하고요. 마지막 내용 중요해요. 기계적으로 사고 파셔야 돼요. 기계적으로. 내가 원칙을 정했으면 그 원칙을 깼을 때는 무조건 매도하셔야 돼요. 목표가에서도 칼같이 매도, 손절가에서도 칼같이 매도. 기계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감정이 들어가는 순간 단타는 망해요. 기계적으로 사고 팔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급등주는 또 테마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죠. 테마가 있는 곳에 뭐가 있다? 급등주가 있다. 그래서 매일매일 테마에 대한 흐름을 계속 보셔야 되는 거예요. 테마라고 하면 너무 많잖아요. 뭐 전기차, 수소차, 뭐 친환경, 그다음에 뭐 반도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메타버스, 게임 너무 많은 테마가 있죠. 그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힘드셔도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테마가 있는 곳에 급등주가 있고요. 시장 내에서 이슈가 되는 테마 내에서 네, 급등주를 발굴을 하는 게 좋죠. 특히 정책 테마주는 급등의 힘이 강합니다. 요거는 이제 급등주에 대한 일반적인 론이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건 차트를 통한 거니까 뭐 이런 부분들은 당장은 네, 무시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급등주를 그럼 언제 매매할까? 이거는 되게 쉬운 문제인데요. 보통은 장 초반에 매매하고 끝냅니다. 그러니까 매매를 이제 전업으로 하는 그 투자자분들, 데이트레이더 분들 이런 분들은 대부분 9시에서 10시까지 모든 매매를 다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매매하지 않고 뭐 공부를 하던가 차트를 보던가 복귀를 하던가 이런 것들을 합니다. 왜? 아시겠지만 장 열리고 9시부터 9시 초반 혹은 10시 그때까지가 주가 움직임이 가장 활발해요. 급락도 그때 많이 나오고 급등도 그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급등주 매매법은 일단 장 초반에 하시는 게 기본이에요. 어떤 급등주 매매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장 초반 9시, 10시에 급등주가 자주 출몰을 합니다.
그리고 오전 9시는 전날 저녁부터 당일 아침까지의 이슈가 한 번에 반영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도 9시에 거래가 아주 활발한 거죠. 거래가 활발하다는 것은 주가의 급등락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 단기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매매 시간은 장 초반에 해주시는 게 좋다는 거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급등주 10분봉 매매 조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섯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요 내용은 메모를 한번 하고 보시는 게 좋을 수 있어요. 메모를 한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시초가에 3% 이상 갭상승을 한 종목입니다. 갭상승은 뭐예요? 9시 땡 했을 때 전날보다 3% 이상 올라서 갭으로 떠서 네, 봉이 없이 빈 공간이 떠서 출발하는 것. 갭상승 3% 이상 종목입니다. 일단 시초가의 갭을 3% 이상 띄웠다는 것은 이 종목이 뭔가 센 이슈가 나왔거나 아니면 센 수급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장 초반에. 그래서 갭상승 3% 이상 종목이고요. 두 번째는 성장성이나 테마 관련된 이슈가 발생한 종목인데 필수 조건은 아니에요. 성장성이나 테마 관련 이슈가 발생했으면 더 좋아요. 예를 들면 정치 테마주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인공지능 관련 주인데 전날 인공지능 이슈가 나와서 올라갔다든지 이러면 더 좋은데 필수 조건은 아니에요. 자, 세 번째 시가총액이 5천억 이하인 종목. 이거는 웬만하면 지켜주시는 게 좋아요. 왜? 가벼운 종목이 급등과 급락도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단기의 급등을 노리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시가총액이 좀 작아야 좀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뭐 1조 이상 이런 종목들은 단타 치기도 좀 어려워요. 시가총액이 조금 작은 종목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자, 네 번째 장 시작 후 10분봉 저가를 훼손하지 않는 종목. 이거는 말 뜻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죠. 지금은 개념만 알아두시면 돼요. 제가 뒤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쨌든 개념은 장 시작 후 10분봉 저가를 훼손하지 않는 종목이에요. 다섯 번째 장 시작 후에 10분봉 오타이네요. 네, 거래가 아니라 거래입니다. 거래. 장 시작 후 10분봉 거래는 많을수록 좋아요. 거래가 많아야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도 많기 때문에 거래는 풍부하면 풍부할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거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네, 이 부분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론이 좀 많죠? 네, 마지막 이론입니다. 10분봉 매매법, 매매 타이밍. 매매 타이밍은 제가 세 가지로 나눠놨는데요. 첫 번째, 주가가 10분봉 고가를 돌파할 때 매수. 10분봉은 언제마다 발생해요? 10분마다 발생하죠. 그러니까 9시부터 9시 10분까지 되면 그 10분 동안에 거래된 고가와 저가가 있을 거니까 봉이 하나 나올 거예요. 그죠? 그 봉을 고가로 돌파를 할 때 매수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 안 되셔도 상관없어요. 뒤에 차트로 말씀드릴 거예요. 두 번째, 돌파 후 발생한 10분봉 저가를 이탈가로 선정합니다. 돌파를 했을 때 10분봉이 또 만들어지면 그 저가도 있겠죠. 그 저가를 이탈가로 이제 설정을 하는 개념인데 이것도 제가 뒤에서 한번 보여드릴 거니까 뭐 크게 이해 안 되셔도 상관없고요. 매수 후 10분봉상 음봉 2개 발생 시에는 네, 매도를 합니다. 이건 절대적인 조건이에요. 매수 후 10분봉상 음봉 2개 발생 시 매도. 시장가 매도. 시장가 매도입니다. 음봉 2개가 10분봉으로 발생했으면 20분 정도 걸리는 거잖아요. 그걸 확인하기까지, 그죠? 완성될 때 그냥 때립니다. 네, 다른 조건은 없어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단타는 기계적으로 해야 됩니다. 감정 들어가는 순간 망해요. 네, 단타는 무조건 기계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이론 설명이었고요.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사례인데요. 대아TI라는 종목입니다. 대아TI라는 종목인데 보시면은 이제 몇 분봉이라 그랬어요? 네, 10분봉이라 그랬어요. 분봉상 10분봉으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가가 이제 10분봉상 쭉 움직이다가 전날 이제 종가가 마무리됐다가 갭으로 떴어요. 3% 이상. 3% 이상 갭으로 떴습니다. 3% 이상 갭으로 떴다. 그럼 이게 10분봉이에요. 10분봉상 망치형이 나왔는데 언제 매수한다 그랬어요? 이 부분의 고가를 뚫을 때, 10분봉 고가를 뚫을 때 시장가로 매수합니다. 10분봉 고가를 뚫을 때 그걸 종가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뚫을 때 바로 시장가로 매수합니다. 안 뚫으면 매수 안 해요. 버리세요. 네. 10분봉 고가를 뚫을 때 시장가 매수입니다. 안 뚫으면 네, 버리세요. 매수 안 합니다. 자, 여기 10분봉 고가가 발생했고 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째 뚫었어요. 그죠? 10분봉 고가를 뚫는 이 시점에서 시장가로 매수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매수한 즉시 어때요? 매수한 즉시 돌파가 됐어요. 그죠? 자, 10분봉 고가를 돌파할 때 시장가로 매수를 합니다. 그러면 뚫고 올라가는데 제가 아까 매도는 뭐라고 했어요?
음봉 두 개 발생 시 매도, 그죠? 음봉 두 개 발생 시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볼까요? 10분봉 고가를 돌파할 때 시장가로 매수하고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급등이 나왔고 네 번째에도 양봉이었어요. 여기까지는 어때요? 계속 보유를 합니다. 보유를 하다가 10분봉상 음봉 하나, 두 개 떨어질 때 던집니다. 그러면 지금 수익률은 여기서 매수를 했으니까 3,400원에 매수를 해서요. 3,900원 정도에 매도했으니까 단기간에 상당히 큰 수익을 내고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처음에 형성된 이제 10분봉 고가를 돌파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힘이 개입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10분봉 고가 돌파 시 시장가 매수, 10분봉상 음봉 두 개 발생 시 매도. 네, 심플하게 보시면 돼요. 심플하게. 음봉 없이 계속 올라가거나 음봉 하나만 발생하고 또 양봉으로 바뀌면 매도 안 해요. 10분봉상 음봉 두 개 발생 시 매도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기본적인 이제 전략들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종목도 한번 볼게요. 다음 종목은 마이크로 프렌드인데요. 10분봉입니다. 역시 네, 10분봉으로 계속해서 보고 있는 거고요. 마이크로 프렌드 갭상승했어요. 3% 이상 갭상승. 갭상승하면 어이구 갭상승했으니까 따라가서 매수하자. 이러면 안 되죠.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10분봉 고가를 돌파할 때 시장가 매수입니다. 자, 10분봉 갭으로 쫙 떴어요. 고가는 여기에요, 여기에요. 고가는 여기에요, 여기에요. 여기죠. 네, 윗꼬리까지 달렸으면 윗꼬리까지 돌파를 해야 됩니다. 몸통 돌파 때 매수하시면 안 돼요. 네, 윗꼬리까지 돌파할 때 매도해야 됩니다. 그럼 그 윗꼬리를 돌파 안 하면 매수 안 합니다. 돌파하면 시장가 매수. 네. 자, 볼게요. 바로 돌파했어요. 아까랑 달라요. 아까는 한참 횡보하다가 돌파했죠. 이거는 바로 뚫었네요. 네, 힘이 강력하죠. 거래량은 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 네, 고가를 돌파했으니까 시장가로 매수를 딱 하면 됩니다. 네, 매수를 했으니까 뭐만 기다리면 돼요? 음봉 두 개. 음봉 두 개 뜰 때까지 계속해서 보유를 하면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급등하고 양봉 양봉 뜨고 음봉 음봉입니다. 음봉의 길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음봉이 발생하면 매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3% 이상 갭상승했을 경우 10분봉상 고가를 긋습니다. 그 고가를 돌파하는 시점에 시장가로 매수합니다. 매수한 다음에는 10분봉상 음봉 두 개 떨어지면 매도합니다. 간단하죠? 원칙을 무조건 지키셔야 돼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단타는 기계적인 매매가 기본입니다. 네, 기본이에요. 이거를 너무 연연하시면 안 돼요. 자, 여기서 팔았으면 더 고가에 팔았겠다. 그죠? 하지만 이때는 음봉이 확인 안 될 때 팔았잖아요. 이때 팔았다가 더 갈 수도 있어요. 언제나 꺾이는 걸 보고 파셔야 됩니다. 최고가 매도는 어차피 못해요. 하락하는 걸 보고 파셔야 돼요.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파는 거예요. 무릎에 사서 머리 꼭대기에서는 아무도 못 팔아요. 꺾이는 걸 보고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음봉 두 개를 보고 매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 네, 이거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사례도 한번 볼게요. 요거는 10분봉으로 뜨긴 떴는데 많이 떴다, 그죠? 많이 떴어요. 윗꼬리도 길고 아랫꼬리도 길고 지금 갭상승한 폭이 엄청 크네요. 그럼 이거는 너무 크게 갭상승을 했으니까 버려야 될까요? 아니죠. 제가 너무 크게 갭상승하면 버린다 이런 얘기 안 했어요. 3% 이상 갭상승이면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보면은 누가 봐도 이건 3% 이상 갭상승을 했어요. 시가로. 시가로 갭상승을 했고 윗꼬리 아랫꼬리가 달리는 걸 봐서 어이구 이거 매수 매도가 엄청 치열하구나. 거래도 엄청 많이 터졌구나. 그죠? 이게 뭐 갭상승 20% 이상 갭상승했어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대신 갭상승했을 때 딱 매수를 하는 거다? 아니죠. 갭상승했을 때 10분봉 고가를 돌파할 때. 돌파할 때 어떻게 해요? 시장가로 매수하는 거. 이런 매매는 지정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금 싸게 살려고 뭐 현재가에서 몇 호가 밑에 걸어두고 뭐 매도할 때 좀 비싸게 하려고 현재가에서 몇 호가 위에 걸어두고 이거 안 됩니다. 큰일 나요. 무조건 시장가예요. 현재가 시장가. 네. 매수도 시장가. 매도도 시장가. 기계적으로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종목이 이제 동화화성이죠. 동화화성 계속해서 보시는 대로 10분봉입니다. 10분봉상 3% 이상 갭상승이 나왔어요. 이 고가를 돌파하면 매수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고가를 돌파하면 매수하면 됩니다. 고가를 바로 돌파했네요. 바로 돌파 안 하면 매수 안 합니다. 네, 버리세요. 바로 돌파하면 사면 돼요. 횡보하다가 돌파하면 돌파할 때 사면 돼요. 그럼 이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앞에 붙어 있어야겠네. 그죠. 컴퓨터 앞에 붙어 있어야 돼요. 어차피 단타는 컴퓨터 앞에 붙어 있으신 분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직장 다니실 때는 하시면 안 돼요. 휴가 내고 하시든지 뭐 전업 투자하시든지 아니면 뭐 은퇴하셨든지 단타는 핸드폰으로 하기도 어려워요, 사실은. 요즘에는 그 핸드폰으로 거래 많이 하시잖아요. 단타 핸드폰으로 하는 거 진짜 위험해요. 반드시 HTS를 통해서 하셔야 됩니다. 차트를 띄우시고요. 계좌도 띄워두시고요. 네. 매수와 매도를 바로바로 원칙에 따라서 누르셔야 돼요. 핸드폰으로 하기는 어려워요. 어쨌든 이런 단타는 HTS로. 그러니까 핸드폰으로는 뭐 스윙 매매나 장기 투자 매매 이런 것들은 하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매매는 차트도 크게 봐야 되고 또 매수 매도도 바로바로 찍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보다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지금 보면은 이제 10분 봉 고가를 돌파했어요. 거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제가 따로 거래에 대한 제한을 두지는 않았어요. 네, 거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네, 제한은 안 뒀어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고점을 돌파할 때 시장가로 매수를 하면 됩니다. 보통 이걸 하시면 매수하자마자 어느 정도 수익은 나요. 해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웬만하면 매수하자마자 일단 수익은 납니다. 그러니까 매도를 잘 하시는 게 좋은데 음봉 두 개 발생 시 매도 말씀드렸죠. 자, 근데 요건 이제 특이사항이 있어요. 뭐가 특이사항이 있죠? 이 10분 봉 고가를 돌파할 때 매수를 했으니까 양봉 딱 뜨고 딱 뜨고 음봉 여기서 매도합니까? 매도 안 하죠. 왜? 아까 제가 음봉 몇 개 매도라고 했어요. 한 개인가요? 두 개인가요? 두 개. 여기서는 한 개. 양 패턴이에요. 양봉 뜨고 음봉 떴는데 음봉 안 뜨고 양봉 떴으면 매도 하나요? 매도 안 하죠. 매도 안 합니다. 그럼 계속 가지고 있는데 상한가를 가버렸어요. 상한가를 갔으면 보유하시면 됩니다. 다음 날까지. 안 깨지면. 근데 지금 상한가가 40분은 안 깨졌는데 그 다음에 깨졌죠. 근데 깨지면서 음봉 두 개가 나왔죠. 깨지면서 음봉 한 개 나오고 또 상한가 가면 안 팝니다. 음봉 두 개 나오면 매도하셔야 돼요. 상한가를 가면 매도 안 하셔도 돼요. 대신 종가까지 상한가가 안 깨져야지 유지하시는 거예요. 다음 날 보통 갭상승할 때 매도하시면 되고. 근데 지금 상한가를 갔다가 깨졌는데 음봉 두 개 뜨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매도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기계적인 매매. 네,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 10분봉, 급등주 10분봉 매매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타를 칠 수 있는 방법이고요. 한번 봐서 이해 안 되시면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보시면 조금 더 매매하시는 데 도움됩니다. 공부는 반복이에요, 반복. 항상 반복해서 익히시고 실전에서 적용해 보셔야 내 것이 됩니다. 항상 반복하시고 내 것으로 만드셔서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10분봉 매매법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많은 강의들이 있어요. 제가 교육한 내용들이 정말 많거든요. 저의 다른 강의들을 좀 보고 싶거나 장중에 저와 함께하고 싶다, 시황을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네,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답장 받으시고 링크 누르시면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제가 평일 장중에 교육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 그리고 시황 관련된 내용들, 종목 내용들, 어쨌든 주식 공부에 필요한 것들 정말 풍부하게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공부하셔서 성공 투자하실 분들 많이 들어오셔서 함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